여러 임플란트 중에서 메가젠의 임플란트를 찾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유일하게 푸른색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가젠의 푸른색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빠른 골 융합을 의미합니다. 차원이 다른 메가젠의 표면 처리를 우리는 엑스피드라고 부릅니다. 푸른색 임플란트에 보라색 플라즈마 처리를 거치면 메가젠의 임플란트는 극강의 표면 처리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를 엑스피드 액티브라고 부릅니다. 골 융합을 촉진하고 환자의 빠른 회복에 기여하는 레벨이 다른 세계 유일한 메가젠의 표면 처리. 다릅니다. 빠릅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임플란트 표면 처리, 이제 나노의 시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젠 임플란트 연구소장 안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과용 임플란트 표면 처리 기술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표면 처리의 기술적, 궁극적인 목적은 식립된 임플란트가 안전하고 빠르게 골과 융합되면서도 오랜 기간 강하게 뼈와 붙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표면 처리는 1980년대부터 발전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4세대 기술까지 완성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제조 비용, 어려운 인증, 짧은 유효기간 등의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 때문에 여전히 SLA나 HA 코팅, CIP 코팅 등과 같은 2세대 또는 3세대 기술의 제품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임플란트 표면 처리도 새로운 진화가 필요합니다. 메가젠은 이미 표면 처리에 있어 세계 유일의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임플란트 표면 처리의 나노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력, 그리고 차원이 다른 효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시대의 보편적인 표면 처리 기술이었던 SLA는 이제는 올드 패션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면 처리 기술은 SLA입니다. 하지만 매크로 스케일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샌딩 공정에서 사용되는 파우더의 입자 크기, 압력 세기에 따라 표면 형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표면 거칠기가 높을수록 뼈와의 접촉 면적은 넓어지지만 높은 거칠기는 불균일성과 표면의 크랙 발생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표면 거칠기의 숫자만을 중요시하여 표면 전체의 균일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SLA도 메가젠의 퀄리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균일하고 안전한 표면입니다. 그래서 높은 표면 거칠기 값보다는 1.8에서 2.5 마이크로미터의 범위 내에서 표면에 크랙이 발생하지 않는 거칠기 값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SLA 공정이 250에서 500 마이크로미터의 큰 파우더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메가젠은 100에서 250 마이크로미터의 적정 크기의 파우더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표면의 균일성을 구현합니다. 메가젠은 늘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표면 처리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SLA 표면에서 나타나는 가장 빈번한 알루미나 파우더 잔류 현상을 메가젠은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2017년에서 2026년까지 깨끗한 표면에만 부여되는 클린 임플란트 마크도 10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표면 처리의 진심인 메가젠 SLA는 같은 SLA라도 퀄리티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SLA 표면보다 더 우수한 표면은 없는 걸까요? 스트라우만 회사의 SLA 액티브라는 표면 처리 기술력이 SLA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SLA 액티브는 친열성에 의해 초기 고정력이 우수하고 좀더 빠른 골융합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SLA 액티브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표면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UV나 플라즈마 장비가 대중화되면서 일반적인 SLA도 잠깐의 활성화 공정을 거치면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표면 자체의 우수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 처리 기술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온 메가젠은
빠른 골융합을 촉진하는 독자적인 기술, 엑스피드 표면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가젠의 엑스피드는 임플란트 표면처리 나노시대를 주도하는 기술입니다. 엑스피드는 수열반응이라는 특수공정을 통해 표면에 칼슘 타이타네이트로 인한 나노구조를 형성함과 동시에 뼈 생성인자인 칼슘이온을 임플란트 표면에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뼈와의 접촉 면적을 늘리고 세포가 좋아하는 나노구조를 형성하여 세포가 더 잘 붙도록 하며 칼슘이온을 방출하여 표면에 뼈가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임플란트 표면 처리의 나노기술 덕분에 엑스피드는 현존하는 표면 처리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거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스피드 표면을 2만 배와 5만 배의 고배율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약 300나노미터 크기의 칼슘 타이타네이트 입자들이 전체 표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노구조는 여러 논문에서 골융합 촉진에 유리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2009년에 발표된 이 논문에서는 칼슘을 포함하는 표면에서 높은 수준의 BIC의 직접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구조가 뼈를 만드는 세포를 자극하여 보다 빠른 골융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슘 타이타네이트는 임플란트 효능 증가에 필요한 병치된 뼈와의 골유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나노 사이즈의 표면 구조는 표면적을 증가시켜 생물학적 환경에 노출되는 칼슘 코팅의 면적을 증가시키고 임플란트 표면의 반응성을 증가시켜 초기 단백질 흡착 후속 뼈 세포 접착 및 미네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칼슘은 뼈 형성 세포의 초기 세포 사건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이가 양이온이다. 이는 표면 변형으로 사용될 때 조골 세포 분화가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임플란트의 조기 뼈 치유가 가능해진다. 임플란트 표면에 무수히 많은 칼슘이온이 증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엔리치 4010 시스템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계산해 본 결과 임플란트 표면에 존재하는 칼슘이온은 약 1억 650만 개가량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칼슘이온들이 체내로 공급되어 골융합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은 동물 실험에서 확실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RBM, SLA, 그리고 엑스피드 표면 임플란트를 토끼에 식립하여 리무벌 토크 테스트와 BIC를 평가한 결과 엑스피드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포 증식 비교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뼈 생성을 방해하는 탄화수소는 SLA 표면에 비해 50% 낮았습니다. 반면에 단백질 흡착성은 2배 향상, 조골세포 증식력도 20%나 향상되었습니다. 조골세포의 부착 정도를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골세포 유사세포를 임플란트에 부착시켰습니다. 7일 뒤 엑스피드에서 조골세포가 더 많이 고르게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세밀하게 엑스피드 표면과 SLA 표면에서 세포가 어떤 방식으로 부착되는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평균적으로 엑스피드에서 세포발이 더 길게, 더 많이 스프레딩 되었습니다. 이는 칼슘이온을 갖는 나노구조의 엑스피드 표면이 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초기 골융합의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한 2주, 4주간의 동물 실험에서도 엑스피드가 SLA 대비 2배가량 더 높은 ISQ 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마카리 교수의 최근 휴먼 스터디 논문에서도 엑스피드 임플란트와 SLA 임플란트의 차이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노 구조의 칼슘 타이타네이트 코팅 임플란트 표면은 4주 및 6주 간격으로 SLA 표면보다 더 높은 BIC 값을 보여주었다. 또한 SLA 표면과 비교하여 엑스피드는 상악구치부의 연질 해면골에서도 식립 후 초기에 임플란트 주변의 골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피드의 빠른 골융합을 짐작하게 하는 임상 논문은 또 있습니다.
2017년 프란체스코 망가노의 논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악구치부의 이미디어트 로딩으로 치료한 환자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 달 만에 탈락된 임플란트의 표면을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한 달 만에 새로운 뼈가 임플란트의 스레드 사이의 빈 공간을 모두 채우고 임플란트 전체를 덮고 있어서 얼리 로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메가젠은 2세대 표면 체리인 RBM 중에서도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더 높은 거칠기를 가지는 슈퍼 RBM 표면을 10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들이 SLA 표면에 만족할 때 SLA 표면 처리의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하는 동시에 칼슘이온이 결합되어 3세대 표면 처리의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엑스피드 표면 처리를 2012년부터 적용해서 유일하게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우리는 극강의 표면 처리를 다시 선보였습니다. 안전하고 높은 효능의 엑스피드를 플라즈마를 통해 표면을 액티베이션 시킴으로써 표면은 더욱 깨끗하게 혈액을 끌어당기는 효능을 더 증가시키는 진화된 표면 처리 엑스피드 액티브가 바로 그것입니다. 엑스피드 액티브의 성능과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골세포, 유사세포를 임플란트에 부착시켜 보았습니다. 엑스피드 액티브에서 조골세포가 가장 많이 고르게 부착되었습니다. 이는 플라즈마가 나사산 깊은 곳은 물론 표면 깊은 곳까지 고르게 처리하여 세포 흡착 능력을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빠른 뼈 생성의 지표인 단백질 흡착력이 2.5배, 조골세포 증식력 75%가 향상되었습니다. 세포 부착 실험을 통해 엑스피드의 플라즈마를 처리할 경우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SLA 액티브는 플라즈마를 처리하지 않은 기존 SLA와 비교했을 때 66.7%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엑스피드의 플라즈마를 처리한 엑스피드 액티브는 기존 SLA 대비 무려 102% 향상되었습니다. SLA 액티브 대비해서도 우수한 성능을 갖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둘의 큰 수치 차이는 엑스피드 고유의 표면 자체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처리했을 때도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교 시험입니다. 엑스피드 액티브와 SLA 액티브 표면에 동일 조건으로 세포를 부착시켜 보았을 때 표면에 부착된 세포의 수와 그 형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세포의 수가 엑스피드 액티브 표면에 부착된 것이 더 많습니다. 표면에서 필로포디아의 췌장 길이도 더 길고 개수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세포와 연결된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논문과 실험들을 통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당연하게 여겨졌던 마이크로시대의 보편적인 표면처리 기술들에 비해 나노시대를 개척하는 엑스피드와 엑스피드 액티브가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동물 실험의 결과값으로 정리하면 4주 후에 ISQ 값에서 SLA 액티브와 엑스피드는 유사한 결과값을 가졌으며 엑스피드 액티브 그룹은 가장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값을 토대로 우리는 엑스피드 액티브가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표면 처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LA는 누구나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혀 새롭지도 혁신적이지도 않습니다. SLA 액티브 또한 마이크로 시대의 개선된 기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엑스피드의 나노 표면 처리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푸른색으로 안전을 확인시켜주며 나노구조와 칼슘이온의 효과로 골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여기에 플라즈마를 통해 액티베이션이 더해지면 현존한 임플란트 표면 처리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임플란트 표면 처리 이제 나노시대입니다. 메가젠의 엑스피드, 엑스피드 액티브는 다릅니다. 빠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